국물로부터 무시받고 멸치가 같은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의 그 땅이 오늘 많이 만들어졌습니다. 제가 오늘 한 동생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해서 제가 오늘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. 김대중이 아닌 윤대중. 이 형제를 만난 후 제 가슴이 녹아내렸습니다. 안다 와우고 출발하면서도 온갖 참상을 다 겪고 달려오는 대중입니다.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에 대중인을 거두가시지 않고 47년 동안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멘.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지고 부모 형제들로부터 버려지고 전진 하나님의 노래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스토리를 제가 형제를 통해서 거듭 마시게 되었습니다.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누구도 대중인만큼 이런 처참한 과정을 겪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형제가 없습니다. 이 형제를 만난 후부터 제 가슴을 완전히 차지해버렸습니다. 한번 전화가 오면 시간이 늦도록 그 눈물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겪어왔던 그 인생을 내놓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이 대부 땅은 정말 이 형제가 오기 싫어하는 곳입니다. 손봐주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 다 이렇기 때문에. 그런데 이 형제가 죽음을 품고 이 자리에 달려오게 됐습니다. 유세형 형이 청성은 죽어도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. 자기 고향에. 근데 얼마 전부터 청송교회로 같이 가게 됐습니다. 근데 대중이도 제 동생이 되고 형이 되기로 언약이 됐습니다. 이제 사람인 자가 말하듯이 형이 받쳐주고 동생이 기대고 이 영원한 참사람 속에서 함께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. 할렐루야! 아직까지 다 풀어내지 못해서 안정은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격려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 대중이가 고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아름다운 평화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멘! 모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아멘. 깊은 포옹을 하기 위해서 오늘 다녀왔습니다. 아멘. 저는 제 자신을 못 믿거든요.
진짜 속을 힘을 다해서 왔습니다. 말을 듣는